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페다고지 김윤신 영양평가 연구소 김윤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주제로 원포인트 레슨을 하냐면 이 보고서 작성법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주어진 제시문 속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자료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를 만들고 이 정보를 가공을 해서 어떤 지식과 지혜를 만들어내면 이게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지금 여기 제목이 제시문 1페이지만 주어져도 정보는 한 트럭이다. 가령 우리 경남 보고서 작성은 제시문을 1페이지 준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확실히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3에서 한 5페이지를 주어진다. 많이 주어지네요. 그 정도면. 강원도 기타 지역은 12페이지, 15페이지 여러 개 주어집니다. 근데 마치 대구나 이런 데 한 15페이지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걸 읽으려 시간 부족이 아주 문제고요. 근데 또 1페이지나 3페이지로 주어지면 도대체 무슨 정보가 없는데 뭘 가지고 쓰느냐. 그래서 이번 시간은 1페이지만 주어져도 정보는 한 트럭이다. 그래서 이걸 가공을 하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막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보고서에서 평가하는 정책 유도 능력, 대안 유도 능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막 이게 이제 경남 건데요. 뭐 지난번에도 말을 했고 거의 다 보고서는 이런 게 평가 기준입니다. 문제 파악 분석력, 답안 구성의 논리적 우수성, 그 다음에 얼마나 답안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정책 결정 유도력 및 쉽게 말하면 이 주어진 제시문 1페이지나 3페이지나 5페이지에서 얼마나 문제 해결력을 유도해야 되느냐, 오늘 강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걸 그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문제 파악과 분석은 주어진 제시문에서 정확하게 숨겨져 있는 그 문제 원인 이런 것까지 찾아내는 소위 말하면 독수리 눈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각도로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원인 또 해결책도 마찬가지야. 그걸 다양한 정보에 풍부한 정책 유도 능력을 발휘해야 그게 다각도로 분석했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잘 써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대충 보면 아,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써져 있는구나 이런 걸 채점자가 알 수 있도록, 보고서 수요자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책결정 유도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전략적인 정책결정을 이끌어냈느냐, 또 그것을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의 제일 좋은 방법은 주어진 보고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내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이나 또 안 들은 분이나 다 보고서 작성해서 첨삭도 받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를 한 10개 정도를 비교해 보면 놀랄 만큼 그 유사성과 패턴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경상남도 기출문제인 청소년 자살 문제 또 우리 교육부에서 보고서 작성도 나왔고요. 그 문제를 1페이지로 해서 한번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을 내가 시범을 보이겠는데 여기서 논하는 문제는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학교 업무 정상화 방안 이런 모든 보고서에 상당히 유사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고서 모범 답안을 만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단어를 재배열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키워드를 좀 어느 정도 외워주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설령 청소년 자살에서 공부했던 그 보고서의 내용이 아동학대 예방 방안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방안에 그대로 접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8문제나 10문제 정도만 완벽하게 반복해서 공부한다면 보고서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풍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2페이지로 작성을 하든 3페이지로 작성을 하든 어떤 사람은 3페이지로 작성을 해도 2페이지보다 더 풍부하지 않는 그 같은 내용만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2페이지지만 3페이지 이상의 풍부한 다각도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까 말씀했죠. 제시문 1페이지만 경남처럼 주어져도 거기에서 데이터 정보 지식은 한 트럭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줄 겁니다.